가장 핫한 영화로 조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저희 봤습니다. 저희 셋이 심야 영화로 같이 봤습니다. 네, 모여서. 네. 그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봤을 때 조커는 조현병인가요? 어떤 증상인가요? 망상장애. 네, 실재하지 않는 것들을. 망상장애일지 사실은 조현병일지 아니면 뇌 기질적 이상으로 인한 정신증일지 알 수는 없고요. 영화의 내용만 가지고는. 다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은 조커가 그런 환시, 네, 혹은 뭐 환청 같은 것들 사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막 느끼고, 네, 그거에 따라서 막 행동을 하잖아요. 환청 망상을 이제 그 저희가 정신병적 증상, 네,이라고 해서, 네, 그런 게 있을 때 조현병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, 그 뇌의 뭐죠, 기질적 문제로 있는 뭐 어떤 정신병적 장애, 그러니까 뇌손상이 없어야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거든요. 방금 말씀하셨듯이 망상 장애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이게 실제로 뭐 조커 같은 경우도 그런 캐릭터가 좀 과하게 표현, 영화에서는 과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실제로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우리가 뭐 뉴스에도 접하잖아요. 뭐 방화 그때 진주 방화 살인 사건, 강남역 살인 사건도, 예,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렇고 편의점 흉기 난동 사건도 그렇고 많죠. 이제 그런 사건들이 워낙 크게 이슈화되니까,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니까 더 크게 화제가 되는데, 뭐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라 다른데 조현병 환자분의 범죄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뭐가 정답인지는 연구 결과마다 달라서 명확히 말을 못하겠는데, 확실한 건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다는 거고요.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일반인분들보다 덜 위험해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 건가요, 그럼? 그럼요. 저희가 뵀던 분들 중에는 조현병을 앓으셨지만 정말 대기업에 뭐 정말 유명 대기업의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자 중에 조현병이 있었던 건데 약간 그런 편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외래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. 그러니까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진단을 금방 받아서 증상이 호전이 된 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대학도 지금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모임에도 나가는데, 최근에 어떤 교회 모임에 나가셨대요. 근데 이제 뭐 서로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돼서 이제 그 상대에게 아 사실 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아 그랬냐, 뭐 조현병만 아니면 되지, 뭐 그런 거 대수로 뭐 별 문제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오셔서 엄청 우시더라고요. 회사를 잘 다니고 계시다가도 그런 뉴스들을 보면, 그리고 뉴스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아, 나는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누군가에 결국 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본인은 어쨌든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병과 싸우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